현재 우 오늘 읽기 봅시다. C의 제우가 63. 오케이, 시작. Tom watches TV. Tom watches TV. 저 무슨 뜻이에요? Tom은 Tom은 TV를 시청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Tom이 TV를 본다. 그러면 TV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TV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렇지, 무엇을.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보면 TV는 그렇죠. 자, 그러면 탐이 무엇을 보니 한번 만들어볼까요? What Tom? What? What Tom? What does Tom? 오케이, 그래서 탐이 본다. Tom watches. Okay.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한 번씩만 더 해요. 세 가지 종류. 뭐 하고? 비동사. 비동사. 그래서 am, is, are가 들어있는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다시. 하다시. 그래서 do가 들어있는 경우와 does. does가 들어있는 경우. 세 번째는 양념식. 양념식. 뭐뭐 할 수 있다. Can.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뭐뭐 해도 된다. May.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다음이 본다는 하다시 중에서도 더즈죠. 네. 와치의 뜻이 보다라는 하다시인데 탐 안만 길어봤자 히. 그렇죠. 히죠. 히. 선생님 전번에 얘기했죠? 네. 히, 시, 이시 뭐를 한다라는 표현에는 뭐가 아니라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 있다 했으니까 묻는 말 할 때 탐이 본다. 탐 와치. 탐이 보니 Does Tom watch? 그래서 Tom이 뭘 보니? What does Tom watch? Watch.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Tom이 무엇을 보니? What does Tom watch? 라고 물어봤더니 Tom이 봅니다. Tom watches TV. 무엇을? TV를.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On a lot of soccer stars are on TV. 그렇죠. A lot of soccer stars are on TV. 오케이, 잠깐만요. 좀 줄이고 얘는 좀 넘겨야 되겠네. 오케이, a lot of soccer stars are on TV는 또 무슨 뜻이에요? 많은 축구 선수 스타들이 많은 soccer 스타들이 TV에 나온다. Okay. TV에 나온.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비동사라 그러죠? 네.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지난 시간에 다 알려드렸죠? 뭐뭐 am, is, are 의 두 가지 뜻. 첫 번째 뭐뭐 이다. 뭐뭐 있다. 어디에? 있다. 있다. 중에서 뭘까요, 여기선? 이다? 많은 축구 스타들이 TV다. TV야. TV에 아니요. 이다야. TV에 아니요. 있다야. TV에 있다야. TV에 이다야. TV에 있다. TV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TV에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축구 스타들이 TV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 TV에 나오면 TV에 있는 거잖아. 네. 오케이. 자, A lot of soccer stars. 한번 길어봤자. 얘가 뜻이 많은 축구 스타들이죠. 안만 길어봤자 하나야 여럿이야.
한번 한번 길어봤자 뭐야? 데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그들이 TV에 나옵니다. They are on TV. They are on TV.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여섯 가지 질문 뭐 있어요? 무엇? 순서대로 외우면 좋을 텐데요. 그럼 더 빨리 생각날 텐데요. 언제, 어디, 무엇,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됐습니까? 네.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맞습니까? 네.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TV에 라는 말. 무엇? TV 이러면 무엇이겠지. 근데 나는 TV에 라고 물어봤는데요. 티비에 라는 말은 어디 그래서 많은 축구 스타들이 어디에 나오니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쵸? 많은 축구 선수 스타들이 어디에 나오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된다? Or a lot of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T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Okay, where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 어디란 네. 뜻이고요. A lot of soccer stars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 사람들 어디 있어? Steve. Where are they? 걔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그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많은 축구 스타들은 어디 있니?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에? 그랬더니 TV에 이러고 있네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on TV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많은 축구 선수들이 어디에 나오니? 어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Where? Where are they? 그건 간단하게 한 거고 원래대로 하면 그건 안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Where are a soccer stars? Where? 자 얘가 봐봐 이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가 되었어. 제일 앞에 갔어. 그치? 네. 그 다음 이건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네. 지금은 they are야. they are 여기 are 있잖아. 네. 근데 묻는 말 해야 되니까 they are를 뭐 만들어야 돼? are they 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그러면 they가 애초에 너무 뭐가 너무 길어서 데이로 막 바꾼 거야. 많은 축구 선수들이 그들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데이가 뭐 대신 온 거야 지금 데이가. 어. 어? 많은 축구 선수들 대신 맞잖아. 많은 축구 선수들이 뭐야 영어로? 많은 축구 선수들이 뭐야? 스타들이 뭐야? A lot of soccer stars. 그래서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하면 많은 축구 스타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된다고요.
지금 they are잖아. 지금 간단하게 생각. 이게 너무 기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있다. They are 어디에? On TV. On TV. 그 사람들 TV에 나와요. They are on TV. 이거는 그들이 있다 TV에라는 뜻인데 그들이 지금 뭐 대신 왔어 지금? 어? 그들이 뭐야? 많은 축구 스타들 대신 왔잖아. 그러니까 문장을 묻고 답하기 할 때는 이렇게 긴 게 있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하면 They are on TV고 on TV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are they? 했던 거지. 네. They를 원래대로 되돌려야지 제대로 된 질문이 되겠지. 네.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축구 스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그렇지.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축구 선수들이 나옵니다. Where are? 네, 묻는 말은 했고요. 묻는 말 했고 이제 많은 축구 선수들이 TV에 나온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썼더라? A lot of soccer stars on TV. 네. Day on TV야 그러면. 여기 뭐 있어요? A lot of soccer stars 다음에 있다라는 뜻에 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Okay, 처음부터 다시. A lot of soccer stars are on TV. 자, 계속해서.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but it is very hard. Okay, wants가 아니고 want. Want. Okay.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He wants to be.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But stars가 어디 있어 여기? Star. 이거 아닌데.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But it is very hard. But it is very hard. Okay. 이번에 선생님이 단어할 때 har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한 가지 뜻이 된다 그랬죠?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힘들다. Okay. 그래서 뜻을 쭉 써볼까요? 그는 단어 할 때 want 했잖아. want가 무슨 뜻이었어? 기억이 안 납니까? 아, 모른다. 그 다음, to be a soccer star의 네 가지 뜻은 뭐고? 스타가 되는 것. 되는 것? 위하여. 되기 위하여? 뭐뭐 위한. 되기 위한? 되어서 중에서 여기서 뭐가 어울려요?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원합니까? 되는 것을 원하겠지. 됐습니까? 그는 원합니다. He wants. 오케이. 무엇을? To be a soccer star. 오케이. 축구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Tom이. Tom 대신 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but it is very hard 뜻은 그러나 매우 이세 뜻은 그러나 그것은 매우 힘들다. 네, hard의 뜻은 뭐였어요? 여기서 힘들다. 힘들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리가 없죠. harder의 뜻은 뭐예요? 힘들다가 아니고 힘든이죠. 힘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is it? be 동사 쓰면 합쳐서 뭐가 된다? 힘드니 힘들다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very를 넣었으니까 is very hard의 뜻은 뭐다? 매우 힘들. 매우 힘들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것이 뭐 대신 왔죠?
이시 뭐 드시고 왔죠? 뭐 드시고 왔어요? 축구스타. 그러나 축구선수 축구스타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면 이게 뭐 드시고 왔단 말이에요? 축구스타가 되는 거다. 영어로 뭐 드시고 왔단 말이에요? To be a soccer star. To be a soccer star is very hard. 원래 문장은 이랬었단 말이에요. To be a soccer star is very hard. 축구스타 되는 것은 is very hard. 매우 힘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한다? 원치. 그는 안 해도 돼요? 아, she wants. Want. 무엇을? To be a soccer star. To be a soccer star. 그러나? But? 그것은 매우 is? It is 매우 힘들대. Very hard. It is very hard. 이지 뭐 대신 왔다고요? To be a soccer. To be a soccer star is very hard. 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 원하다 want인데 원하다 want인데 여기에 이거 왜 붙어 있어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이거?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뭐? 뭐? 비동사. 비동사. 그 다음? 하다시. 하다시. 그 다음? 양념시. 양념시 중에서 뭐예요, 지금? 히 원츠의 뜻이 뭐예요? 그는 원한다. 그는 원한다를 만든 방법. 그가 원한다니까 누가다 네 이게 누가 그가 뭐한다 원한다. 그러면 그가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지금? 하다시. 하다시고 그럼 여기 하다시면 뭐가 들어있을 때 하고 두가 들어있을 때 하고 더즈가 들어있을 때는 아닌데 둘 중에 뭐예요? 더즈. 더즈가.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없다 치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축구 스타가 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What? 그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을 스타가 되는 것을 원한대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Does he want? 그렇지. What? 어이구, S 붙이려고? 붙이면 안 되죠. 됐습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무엇을 원하니? 축구스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be a soccer sta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es he What? What does she want? 그렇지. What does Tom want? Tom이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But to be a soccer star is very hard. 축구선수 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그는 여기에 단어가 있어. 그는 원합니다. He wants 무엇을? To be a soccer star. To be a soccer star. 그러나
but it is very hard. 그렇지. But it is very hard. 여기서 he likes to play soccer. He likes to play soccer. 이 뜻은 그는 좋아합니다. 플레이 사커는 무슨 뜻이에요? 축구를 하다. 축구 하다죠. 네. 그러면 어 투를 붙였네. 그럼 몇 가지 뜻? 네 가지. 네 가지 뭐뭐. 뭐뭐 하는 것. 축구 하는 것.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기 위한. 축구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서는 축구 해서. 해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뭐가 어울려요? 축구하는 것. 그래, 당연히 축구하는 것이지 뭐겠어. 축구하기 위해서 좋아하냐? 축구하기 위한 좋아하냐? 축구해서 좋아합니까?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축구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축구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당연히 무엇이죠 또. 가만 보니까 뭐뭐 하는 것은 다 무엇이네. 무엇을 원하니 축구 스타가 되는 것. 무엇을 원한다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것. 무엇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축구하는 것. 그러면 그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고 한번 묻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What? What? Does he like?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는 뭘 좋아하니? What does he like? What does he like? 아,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라고 물어봤다? What does he like? What does he like?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좋아합니다. He likes to play soccer. 그렇지. He likes to play soccer. Very good. 계속해서 He dribbles the ball. Well. 그렇죠. He dribbles the ball well.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규칙대로 골라주고요. 뜻은? 그는 공을 물어 갑니다. 물고 갑니다. 잘. 그 공을 잘.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잘이란 말 있죠? 네. 잘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잘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왜? 왜 몰고 가니 그랬더니 잘 몰고 간다 그럽니까? 언제 몰고 가니 그랬더니 잘 몰고 간다 그럽니까? 어디 몰고 가니 그렇죠. 어떻게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는 공을 어떻게 몰고 다니니 라고 하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어떻게가 how예요. 네. 다음 how. How does. 그렇지. He dribble.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몰고 다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네. 공을 어떻게 몰고 다니니?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He dribbles the ball well.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does The... 그가 몰고 간다. He dribbles. 그가 몰고 다닌다. He dribbles. 그가 몰고 다니니? Who? He. 그가 원한다. He wants. 그가 원하니? He won't.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그가 좋아하니? He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넌 좋아하니? Like. 넌 좋아하니 몰라요? Do you like?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는 좋아한다. She likes. 그가 좋아하니? She like. 다시.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Like. 너는 좋아한다. 이게 누가다네, 그치? 네. 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그 중에서도 뭐야? 하다시 중에 두도 있고 더도 있잖아. 두. 두지. 그러니까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됐어. 그치? 네. 그럼 이번엔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이것도 누가다네, 그치? 네. 누가? 그가. 뭐한다? 좋아한다니까. 이거 세 가지 방법,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도 뭐예요 그러면? 도스.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그가 좋아하니? He. 잘 봐봐.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가 좋아하니? He likes. 아까 다 했었어. 너 방금 전에 네가 했던 거 기억이 방금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나 봐. 응? 여기 볼까? 봐봐. 응? 그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가 어딨어?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무엇을? To play soccer.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축구하는 것이란 뜻이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궁금해서 제일 앞으로 가서 what. 그 다음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가 좋아하니? Does he like? 이것만 했냐? 어? 이 다음에 했어 또. 이거 할 때도 했어. 이거 그래서 잘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떻게. 그래서 이거 묻는 말이 뭐였어요? 어? 그는 공을 어떻게 몰고 다니니?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How does he 그가 do? 몰고 간다. He dribbles.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서도 뭐야? Does it. 그러니까 그가 몰고 간다. He dribbles. 그가 몰고 가니? Does he dribble? Does he dribble? 했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가 몰고 간다? He dribbles. 무엇을? The ball. 어떻게?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kicks the ball hard but he never scores a goal.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He kicks the ball hard but he never scores a goal. 오케이. 두 문장이니까 둘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얘는 읽기 연습용이니까 끊어읽기 안 돼 있고 끊어읽기 표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공을 칩니다. 그는 찬다. 그 공을 세게. 그렇지. 이번엔 세게지. 다음. 그러나?
그러나 그는 점수를 결코 득점을 하지 않는다. 한 골. 그러니까 그는 공 세게 차요. He kicks the ball hard.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합니다. But he never scores a goal.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넣었다 치고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세게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차니, 어디서 차니, 누가 차니, 누구를 차니, 무엇을 차니, 어떻게 차니, 왜 차니 중에서 뭐예요? 어떻게 찬다고요? 세게 찬다. 세게 찬다고.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차니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who? Okay, how라니까요. who는 누구고요. who는 누구고요. How does he kick the ball? Okay, 그는 공을 어떻게 차니? How does he kick? The ball? How does he kick the b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r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does he kick? 오케이. 이렇게 바꾸면 왜 생각이 안 날까? 그는 찬다. He kicks. 그가 차니? 그래. 이거 how 돼서 이 앞으로 갔고 여기가 does 일로 가고 does he kick the ball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는 공을 어떻게 차니? How does he kick the ball? How does he kick the ball? How does he kick the ball? 뭔가 빠뜨렸는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hard란 대답 듣고 싶어. How does he kick the ball? 그렇지. 뭐라고요? How does he kick the ball? How does he kick the ball? He kicks the ball har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He가 뭐 한다? 누가다? He가 뭐 그가 다 우리말로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생각 안 나요? 무슨 말이었는지? 오케이. 누가다? He kicks what? What? 무엇? 그가 찬다 했는데 뭘 차요? 그래. 영어로 이제 하세요. He kicks what? The ball. How? 어떻게? 세게 차지 않았나요? I heard. 헤헤. 그래서 누가다? He kicks. He kicks what? Is it double? How? 어떻게? Hard. 그러나. But it isn't. 오케이. 그는 절대로 득점하지 못한다. He never scores.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 득점하지 못합니다. But he never scores.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 득점 못합니다. But he never scores. 한 골. A goal. 그렇지. 됐습니까? 자, 임상.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다시 완성해봅시다. 누가다? He kicks what? The ball. How? 어떻게? Hard. 그러나? But. 그는 절대 득점 못해? He never.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Scores what?
a goal. A goal. Very good. 됐습니까? 계속해서 she honors only. He only plays in his yard. Okay, he only plays in his yard. Okay. 그래서 잠깐만요. 요 채점 좀 해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우야 네 군데 틀렸어. 공부하고 나서 고쳐보세요. 세연이 준비 이제 다 됐지? 네. 오케이. 자, 끝나가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는 only의 뜻이 뭐였더라? 단지? 아 오직? 오직 단지. 어, 같은 뜻. 오직 플레이 한다. In his yard. 그의 마당에서.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장에서 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마당에서만 축구를 하니까 득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그가 뭐 한다? 플레이 한다. 여기 누가 다 보이죠? 네. 됐습니까?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도 더즈죠. 자, 그러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의 마당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뭐라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이렇게 하면 무엇이겠지? 무엇 그의 마당. 근데 난 이게 다 궁금하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플레이한다고? 그의 마당에서.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빨리 이제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어디서 플레이한다? 그 마당에서. 마당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플레이하는지 물어보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까 나왔는데 뭐였더라? Where does only 여기서 봐봐. does가 나와서 어디로 가겠니? 일로 가겠지. 아, he. 그래. 그러면 does 다음에 does he 할 거 아니야? does he do you 하듯이. Does he only plays 할 거야? 그러니까 그는 어디에서만 플레이하니? Where does he only play? Where does he only play?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고친 게 맞는지 다 보고 확인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준비됐죠? 오케이. 그럼 어디에서만 플레이하니? Where does he only play? 그렇지. 뭐라고요? Where does he only play? Where does he only play?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오직 플레이합니다. He only plays 어디서? 그의 마당에서. In this. This? 아닌데. 그의. 붙인 거 틀렸으면 X 표시하고 다른 거 주셔야지. 그의. In his yard. 그니까 그는 오직 플레이합니다. He only plays 어디서? 그 마당. In his yard. Very good. 아따 힘들었지만 잘했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집에서 해서 보내줄 수 있죠?